먹고 뱉어가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다 심어.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수박을 수박 농사 지었는데 한번 보세요. 수박. 우와. 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수박은 수박이 이따만하게 커졌어요. 우와. 참외도 응.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달렸는데 가지를 못 쳐요 그래. 아니 이거 처음 농사치고는 너무 잘 지은 거 아닌가? 이거는 가지를 치는 법만 배우면 돼요. 유튜브. 야, 우리 사장님 네. 여기서 농사 최고로 잘 지어요. 저 농막은 저기 보이죠? 저기 있는데 우리 농사는 그냥 짓는 거고 옆에 사장님인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는지 없는 게 없어요. 깔끔하게. 우와. 먹고 뱉어나는 거 이 뱉어나는 거 다시 올라온 거 다시. 아, 이거 다 콩이네? 콩 없는 게 없다. 수박이 이거 먹고 뱉어서 이제 올라와. 아, 수박 씨앗 그래. 씨앗인데 씨앗을 먹고 놔뒀더니 자동으로 또 크네. 이거 다 먹고 뱉었네 이거. 네? 어, 수박 먹고 씨앗 뱉어놨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우와. 네. 괜찮죠? 네. 고구마다 이거. 고구마 좀 지금 순 따먹으면 맛있어. 아. 일단 순 따먹어. 고구마 잎사귀도 삶아 먹던데. 오늘 아침에 네? 닭이 이거 더덕. 아. 더덕은 내년 되면 이거 씨앗이 떨어져서 온밭에 더덕이 돼. 와, 옥수수도. 우와. 옥수수도 달렸어요. 와, 토마토, 미니 토마토. 우리 닭이 오늘 아침에 와. 두 마리가 나왔는데 내 저거 다 문답어. 닭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이거 잠깐 문 여는 사이에 엉뚱한지 다다 보니까 나왔어. 아야, 모기가 무는갑다. 뭐 개미다. 개미가 내 발을 막 무네. 이게 오, 닭도 이쁘게 잘 크고 있다. 날아다녀, 닭이. 토란, 깻잎, 가지, 참깨. 그래도 내 많이 안다. 깻잎, 쑥갓, 오이. 와, 오이는 달렸나요? 네, 달린다. 오늘 아침 다 먹었어. 우리는 한 개 따먹었다, 한 개. 오늘 많이 땄어요. 많이 따먹어. 아침에 좀 먹고 좀 남았어요. 아침에 누님하고 밥에 먹었어요. 예스. 아침에 쌈장 하나만 있으면 밥에 먹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진짜 쌈장 하나만 있으면 언니야. 다 먹겠다. 아니, 언니 가지 닦아줬잖아. 가지 하나에 가지가 엄청. 수박 봐라. 수박이 이렇게. 수박 언니 봤다. 가지 하나에.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씹히잖아. 가지 이거 따야 된다. 여기는 쌈장 맛있는 거 아니겠는데? 집에 파차이라고 없다. 가지 생가지 먹으면 되는데? 생가지 언니 뭘 줄 알아? 어, 생가지 하나만 따줘봐요. 생가지 얼마 좋아하는데? 생가지 줘봐요 사장님. 생가지 먹는다고? 예. 생가지 먹으려고 하면 짠짠한 거 먹어야 되네. 예. 아, 자기 오이 짠짠한 거 따먹듯이. 어. 생가지나 잘 먹어요. 그때는 잎이 무르트니만 이제는 그거든. 잎이 맞아. 비를 비가 뭐 보양이. 씻을 필요도 없네. 비가 다. 비가 보양이야 비가. 생가지는 그냥 먹는다고. 저 생가지 먹어. 겨우기는 몸에 좋은 거 다 먹잖아. 그러네. 몸 좋은 거 다. 생거 좋아하는 신랑도 안 먹는데. 맛있어. 마, 알았어요. 얼마나 단데? 희준 아빠도 생식 좋아하는데 왜? 얼마나 생거 좋아하는데. 아, 됐다 그래. 상, 그 언니야, 깻잎이 언제 이렇게 컸어? 이건 농사 지금 현재 이게 비가 보약인 것 같아요. 우리 물건에 줘도 안 되더니. 아, 비가 보약이지. 맞아. 비가 보약이다. 비가. 우리 물건에 줘도 노랬잖아 그죠? 비가 보약. 이 전문은 저 안 된다고 갈아 엎으라카네 오늘. 이쪽으로 뭘? 이쪽으로만 최선하고 이 흙을 안 내고 안 된다. 뭐 언니야, 깻잎 따는데도 깻잎 향이 여기까지 온다. 향이 손이 맨손을 가면 손 시큼하게 되는데 저 장갑 있는데. 야, 희도야마 이거 이 뭐야 이거 금발 피는 거 아이가? 얘 나도 막 그거 뭐가요? 이거 따는 거 와, 깻잎 향이 언니야 정말 좋다. 그 뭐라 따라 올까? 아, 비트 이거 내 집에 이제 향도 우리 내 명 넣어야지. 비트도 땄어요. 얘 농사 일정이. 아, 비트 한번 이제 갖다 넣으면 된다. 한번 자 비트 어디 넣어?
아, 비트 감자 네 개인데 한 개 누님 주고 하고, 선희 언니 한 개 주고 세 개 남았다. 그지? 언니도 한 개 줄까? 그럼 내 두 개 하고 네 개 갖고 내가 네 개 갖고 세 개 갖고 한 개 달락하는 게 나도 좀 아니야, 그러네. 총 네 개를 했어. 그러니까 얘 하나 갖고 왔지. 그러니까 총 네 개를 했는데 여기 의자 쉼터 이쁘죠? 아이고 좀 시들었군네. 나도 산다고 안 들고 갔거든. 비트 깎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좀 시들었더니 냉장 해놨다 깎아 먹어요. 올 당장 깎아 먹는다 나는. 한 개 갖고 올라가요? 땡큐. 같이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걸 난 짜맨한 거 먹어봐야겠다. 그만 첫 시도인데. 근데 우리 신랑 생거 먹기 시작하면 이제 가지 남아. 아니 이거 진짜 달아요. 맛 바쁘면 이건 남아나는 거 없다 이거. 오늘 가지 먹어보고 너무 달다 하는 거 아니야? 저기가 금오산 줄기. 와 구름하고 좋다 하늘. 이쁘다. 상추하고 야채 따가요. 카메라 이제 그 유튜브 올릴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찍고. 사장님 가지 맛이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지 못. 이제 생가지도 맛있죠? 이제 가지 나와도 못. 일하면서 가지 하나씩 따 먹고 이러면 돼. 아, 이거 말린다고 깻잎도? 아니, 가지. 아니, 가지. 아, 가지. 네. 난 그래도 겨울에 그래 갖고 좀 먹고 싶어. 당근도 심어 놨네. 잎이 이렇게 오고 좋아. 세상에. 그때 눈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비가 연한데다니까. 비가 보였네. 여기는 그래도 물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 줬는데 니 그 아무리 때 줄 때 하고 비오는 거하고 자연 이게 하는 비 오는 거하고 틀리는가 봐. 비 오는 거하고 다르지 맞아. 근데 이게 언니 계절이 식이라 그러나 왜 이렇게 잘 컸는데 신기하네. 내 며칠 안 왔더니 오늘 3일 만에 올라왔잖아. 그래, 이사한다고 안 왔고 난리 났지. 이사한다고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했는가 봐. 오늘 희진 아빠 진짜 많이 했다. 내가 아침마다 땅을 오늘 아침에 가지 이거 오이 이거 올린 거예요? 오이 대? 오이 내가 밑에는 다 오이 놨었는데. 대단하다. 많이 빚고, 야, 친한데? 너무 맛있겠나? 아니, 밭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 이렇게? 우리 밭은 보니까 웃겨 죽겠다, 나. 그래.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진짜가 몸으로 농사 짓는 거라, 내일은 이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고,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농사 지으셨는데. 와. 하늘이 맞다. 하늘이 도와줘서 모든 거 맞아. 그렇지 그렇지. 포기할까 싶어. 포기할까 싶어서 첫 농사인데 잘 되게 해줬어. 아니 처음에 우리 할 때 그자 눈에 얼룩 떨리게 했었는데. 아 나는 목이 무는 것 같아. 깻잎을 난 한 20장만 따서 가야지. 이제 저 깻잎 닦게요. 여기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놔가지고 저는 깻잎 한 20장만 따서 가겠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만나요.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또 만나요.